Hi guys, this is Kids. 안녕하세요, 고경원입니다.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SM 기용소에 와 있습니다. 저기 보이는 직원 교육하러 여기 와 있습니다. 여기 처음 듣고 선생님 드시겠죠? 옛날에 만들었나? 처음 얘기 기억이 안 나요. 저도 기억이 안 나요. 한참 기억이 안 나요. 성악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자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되는 컬러와 쉐이드가 있어요. 그죠? 컬러와 쉐이드 그 두 개 차이가 뭐예요? 에이스가 더 어둡고 에이원이 더 밝죠. 왜? 채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두워요. 기본이죠. 자, 우리가 그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아, 서비칸에 조금 옐로시하게 오렌지하게 와 그런 경우가 있죠. 그럼 그렇게 나가요. 그럼 집까지 전화와요. 왜 이렇게 왔냐고. 어? 왜? 나 오렌지 컬러 안 하는데. 오렌지 클럽에 오렌지 써놨는데 왜요? 오렌지도 치워야 해요. 아니 어두워 시커멓다고. 그런 이득이 없어요. 시커멓어요. 어두워요. 그러니까 좀 오렌지 하면 좋은데 어두워요. 그런 얘기를 해요. 그 얘기는 뭡니까? 그게 뭐예요? 쉐이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칼라를 칠한 거예요. 자 그러면 오렌지하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오렌지 발라야 돼요? 그러면 그게 나와요? 안 나와요. 죄송해요. 왜? 봤죠? 투명한 물질이 채도가 가야지 뭐가 됩니까? 농도가 떨어져요. 그럼 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채도를 올려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렵죠. 그렇죠? 어? 그게 가능해요? 불가능하지 않아요? 자 여러분, A3를 A1을 받고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떤 생각하십니까? A3를 A1을 바꾸고 싶어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할 수 있어요? 아니, 뭐,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다 하잖아. 아닌가? 못해요? 왜 못하지? 5년 전에 만들어야 되거든요. 5년 전에. 언제 만든 건데? 자. 농도가 얘는 낮고 얘는 높죠. 얘는 어때? 자연치 비슷하고 얘는 자연치 비해서 훨씬 높죠. 그죠? 그 두 개는 뭐예요? 같은 크라운입니다. 같은 크라운. 나 볼까? 해볼게. Before, after. A3를 A1. 왜 그랬을까? 내가 왜? 환자가 원하니까. 나갔어요. 할아버지인데 아직 기억나. 막 욕을 하는 거야, 막. 쟤는 막, 시프다, 뭐, 어떻게 해서, 쟤는 세일을 받을게,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싹, 내가 불러, 왜 그러니까. 어? 이 싸구려지를 써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노란 거 아니면 확, 뭐라 하는 거야. 어? 이거 어디서 누가 쓰던 거 갖다 끼운 거 아니냐고 확, 또 물어봐. 아무리 쟤 그러지 않아요. 쟤도 그렇게 해. 너 누가 쓰던 거 갖다 끼운 거 아니야. 그 스텝들 그 설명, 그럴 수가 없다는 설명하고 있어.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왠지 알아요? 그거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증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. 색깔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걔들은 뭘 설명하고 있어?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. 대화가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그거 중요하지는 않아요. 그냥 그거를 일일이 딱 잘라야 돼.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케이비씨 이 색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 치랑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게 설명해야 되는데 아버님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. 보세요. 뭐 다르게 생겼죠? 이런 게 뭐예요? 소통이 문제가 있습니다. 이해되시죠? 자, 그럼 너무 내 얘기고 자, 바꿨어요. 자, 난 이걸 어떻게 바꿨습니까?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. 바꾸는 방법. 뭘 올렸어요? 여러분 이거 바꾼다고 어떻게 해요? 스테인을 굉장히 막 열심히 칠하겠죠? 그죠? 백이면 백 딱 그렇습니다. 백이면 백. 다 그렇게 칠합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흰색이 무서워 있는 더러운 크랑이 보여요. 그죠? 근데 이거는 그냥 좀 밝은 컬러잖아요. 근데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?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거 쉐이드 설명하는지 아세요 여러분? 왜 하는지 아세요? 여러분 컬러링을 잘하게 하려고? 아니요. 이거를 이 개념을 이해하면요 여러분이 못 만들어내는 색은 없어요. 이 개념을 이해하면